수경입니다. 네, 오늘은 수채화로 물에 비친 풍경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풍경 그리기도 힘든데 물에 또 비쳐 있으니까 두번 그리는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은 학생들이. 그래서 과연 어떻게 그릴 것인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진을 보고 할 건데요. 일단은 하늘 부분부터 약간 흐리게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. 하늘이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? 물 있는데도 반사된 부분들이 되게 밝죠? 이런 식으로 밝은 하늘색으로 해주시고, 요 밑에는 약간 에메랄드색으로. 그래서 이제 나무 쪽을 이제 그려줄 거예요. 나무를 할 때는 바깥에 이렇게 나무 이파리가 뾰족뾰족하게 난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집어넣어 주면서 들어가세요. 그다음에 색감 자체를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좀 황토색 계열의 나뭇잎들도 있고, 그다음에 또 진한 초록색 나뭇잎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를 처음부터 주면서 가면은 나중에 할 일이 좀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색깔로 그냥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변화를 주면서 아주 색깔이 예쁘죠. 이렇게 하니까. 그래서 이렇게 흰 부분들을 좀 남겨놓고 하시는 거. 왜 그러냐? 이파리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. 약간씩 남색 같은 거를 좀 타서 인디고 블루라고 하죠? 인디고. 인디고 색감으로 조금 더 변화를 주고, 여기에 많이 들어가는 색은 샙 그린이나 올리브 그린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. 자, 한번 다 나무 쪽은 칠을 했어요. 나무 둥치 부분. 브라운 계열을 사용해서 하는데, 여기 보면 거의 블랙으로 보여요. 블랙하고 거의 가까운 색으로 한번 톤을 칠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아래쪽도 이 나무 숲이, 뭐라 그럴까? 이게 풀 같은 게 되게 많네요. 풀 칠할 때 너무 대강대강 칠하지 마시고, 일단 톤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세요. 처음에는. 그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들. 요 나무는 요 나무보다는 채도가 조금 낮게 표현을 해주세요. 처음보다. 채도가 낮다는 거가 뭔지 아세요? 탁한 느낌을 갖는 색깔을 채도가 낮다고 해요. 조금 꾸정물색 같은 거 있죠? 그런 것들이 좀 채도가 낮은 색깔들이에요. 엄청 충격적인 사실인데요. 여기 부분 있죠? 여기도 되게 진한 색이에요. 이 물에 비치는 거 있죠? 우리 오늘 하고 싶은 게 물에 비치는 거잖아요. 여기도 되게 진한 색이에요. 근데 이제 물결을 약간만 표현을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물결에 비친 부분은 채도가 좀 낮아야 돼요. 그래서 좀 색깔을 많이 혼색을 하든지 아니면 보라색이나 이런 색을 사용해서 조금 그려주셔도 돼요. 여기 잘 보면 이렇게 나뭇가지 약간 나뭇잎 느낌이 이렇게 나요. 물에 비친 거죠, 나뭇잎이. 여기도 끄트머리 쪽에는 나뭇잎처럼 살짝 좀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좋겠어요. 요 밑에 물결 그 느낌 있잖아요. 물결 느낌도 이 배랑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물결 느낌이 이미 났어요, 지금. 다른 데를 이제 조금 색칠 더 해줄게요.